제주시 아라일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입니다. 관음사는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왕조 숙종 시절 폐허가 되었다 1912년 비군이 복려관에 의해서 창건된 게 바로 지금의 관음사입니다. 파란 하늘과 함께 관음사의 입구로 들어가면 사찰에 왔음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연등과 불상을 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관음사 천흥문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는 제주의 가슴 아픈 사건 사삼의 유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사삼 사건 당시 토벌대와 입사 무장대가 대치할 때 군진지로 사용된 가슴 아픈 장소인데요. 먹먹한 감정을 숨기며 다시 관음사로 향하다 보면 제주 관음사를 창건한 암복려관 스님이 용맹 정진했던 해원구를 볼 수 있습니다. 복려관 스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해월구를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면 비로소 관음사의 풍경을 두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찰랑이는 연등과 함께 위치한 대웅전과 지장전. 관음사의 대웅전은 다른 사찰에 비해 조금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울려 퍼지는 스님의 불경 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넓은 세상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대웅전 왼쪽에는 삼성각이 위치해 있는데요.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이지 않아도 불심이 가득히 느껴집니다. 삼성각 왼쪽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면 드넓은 풀밭과 함께 거대한 미륵대불이 보입니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 굳건한 의지가 전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미륵대불이 바라보고 있는 풍경을 쭉 바라보면 왜 그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이해가 갈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의 안정을 그리고 조금의 여유를 간절하게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찰을 찾곤 하는데요. 이곳은 마치 누군가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제주 관음사, 그 품 안에서 평화와 여유를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